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요새 카메라 리뷰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다른 카메라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요, 바로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4K 시네마 카메라 6K입니다. 참 이름 길다, 그쵸? 아니 그런데 EOS R5다 뭐 알파7 S3다 뭐다 해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국에 나온 지 1년도 더 된 카메라를 리뷰하는 이유는요, 바로 협찬이 들어와 깔 건 까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는 스타일이라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매직이라는 회사는요, 호주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미국과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카메라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라는 편집 프로그램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료잖아요? 그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작년에 블랙매직 4K 시네마라는 카메라를 내놓더니 덩달아 이어서 6K까지 되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참 혜자 선생님 같습니다. 새로 나온 카메라가 아니니까 스펙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사용 위주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점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단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첫 번째, 오토포커스의 부재. 오토포커스가 없어요. 잉?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없어요. 포커스를 도와주는 버튼이 있긴 한데 한번 눌렀을 때 한번 그냥 딱 잡아주는 거지 요즘 카메라들처럼 연속적으로 잡아주는 연속 AF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팔로우 포커스 같은 걸 이용하면 포커스를 조작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작법이죠. 그럼 셀카나 브이로그 같은 건 어떻게 찍느냐? 못 찍습니다.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그것도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찍어줄 때나 쓸 수 있는 거지 오토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카나 브이로그 같은 거 찍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못 찍습니다. 애초에 이름도 시네마 카메라잖아요. 내가 영화를 찍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무언가를 통제된 환경에서 찍을 때 쓰는 카메라지 사용자들 편하게 쓰라고 만든 카메라가 아니에요. 요즘은 레드 같은 시네마 카메라 회사에서도 위상차 AF가 들어간다는데 다음 세대 카메라에서는 꼭 AF가 들어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치우고, 자, 두 번째, 손떨방의 부재. 자, 손떨방이란 손떨림 방지죠. 손떨방이 없습니다. 이 손떨방이 없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수전증이 얼마나 심한가 확인할 때 좋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무거운데 손떨방까지 없으니까 영상이 아주 그냥 춤을 춥니다. 이것도 오토포커스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네마 카메라이기 때문에 감쇠라 이거죠 뭐. 반드시 짐벌이나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정식 LCD 스크린.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뒤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입니다. 아마 한 5인치는 넘을걸요? 5인치는 넘는 것 같아요. 5.6인치? 뭐 한 6인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크린이 하필이면 고정식 붓박이에요. 스크린은 잘 만들어 놓고서는 고정식 붓박이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이앵글로 찍거나 로우앵글로 찍을 때 이렇게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필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틸타라는 브랜드에서 틸트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개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뭐 해외까지 보내고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이 번거롭긴 하죠. 네 번째, 무겁고 고잡 배터리. 바디 무게가 거의 1kg에 육박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양이 사양인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가 아주 그냥 고잡니다. 일회용 배터리 마냥 30분도 안 돼가지고 쭉쭉 닳습니다. 아주 그냥 뭐 말이 30분이지 사실 그냥 찍고 있으면은 몇 컷 안 찍었는데 벌써 배터리 끝났네? 막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보통 한 개 배터리로 2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S1은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쓰다가 이 카메라를 쓰니까 배터리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예 대용량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충전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가뜩이나 무거운 바디인데 이것까지 다 더하게 되니까 무게가 점점 더 더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요소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들을 꼬집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쓰레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열악한 단점들을 극복해내는 엄청난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상의 퀄리티입니다. 첫 번째, 엄청난 영상 스펙과 가성비. 일단 영상 스펙이 요즘 나오는 EOS R5나 알파7 S3에 견주어도 결코 꿀리지 않는 스펙입니다. 일단 최고 영상 스펙은요, 6K 50fps, 별도의 외장 레코더 없이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4K를 그대로 쓰는 것과 6K를 다운 스케일링 해가지고 쓰는 것에는요, 굉장한 화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K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4K로 사이즈를 줄이면은, 왜 이래?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4K로 찍는 것보다 6K로 촬영한 다음에 4K 사이즈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좀 더 나은 화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fps까지 촬영이 가능해서 나름대로의 슬로우 모션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K 해상도, FHD보다 살짝 높은 거죠. QHD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무려 120fps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발열은요, 굉장히 신경을 잘 썼기 때문에 녹화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째째한 옵션들은 없습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거는요,
경쟁사 카메라들이 요새 전부 다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거든요, 메모리 카드로요. 그런데 이 메모리 카드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1테라 정도의 이 메모리 카드를 사려고 하면은 대략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BMPCC는요, 외장 SSD, 그냥 SSD만 그냥 꽂으면 돼요. 삼성 거 뭐 T5 이런 거 가장 많이 쓰는데 외장 하드에다가 바로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케이지, 바디를 보호해주는 케이지 리그 구성이나 아니면 SSD, 그 다음 팔로우 포커스 이런 액세서리들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해놔도 다른 카메라 바디값도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가성비 카메라입니다. 그래도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AF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컬러. BMPCC6K는요, 시네마 카메라인 만큼 컬러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펙상으로 로우 촬영을 하게 되면은요, 12비트 색상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고 깊은 그런 색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색보정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로 유명한 회사답게 색감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는 카메라인데요. 특히 사람의 얼굴, 스킨톤이라고 부르죠. 이 스킨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매우 시네마틱한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 색감 때문에 이 카메라 쓰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색감에 있어서는 매우 인정받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세 번째, 가볍고 편리한 B로우 코덱의 성능. 자, 이거는 카메라의 장점이라기보다는요, B로우 코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코덱은요, 영상을 압축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덱이 영상의 화질과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MPCC6K 카메라에서는요, 두 가지 코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B로우 코덱과 그리고 애플에서 개발한 프로레스 코덱을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걸로 촬영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 화질과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로우라고 해서 좀 폄하하는 의견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영상에서는요, 사진처럼 로우 코덱을 생으로 이렇게 무압축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영상을 조금씩이라도 압축을 하는 그런 코덱이기 때문에 사실 B로우나 로우 코덱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로우 코덱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가볍고 가볍습니다. B로우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은요, 프록시 인코딩 없이 바로 생짜로 편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자, 로우로 촬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영상 촬영한 값들을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그 값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밸런스, ISO, 감막과 컬러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원본의 손실 없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넓은 관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 로우 코덱도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B로우는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편의사항들입니다. 불편한 시네마 카메라지만 BMPCC에도 여러가지 편의사항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펄스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 펄스 컬러는요, 색상으로 카메라의 노출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색상으로 구분을 해줘서 현재 과노출된 곳은 없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노출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B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면 감막값이 일반 영상과 달라서 매우 흐릿하게 나오는 영상으로 미리 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노출이나 색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럿을 씌운 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3D 럿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는 기본 럿이나 자기가 원하는 럿을 집어넣고 실제 편집할 때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요, 살짝 조금 비싼 그런 필드 모니터를 쓰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그래도 별도의 필드 모니터 없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아주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들을 또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이 카메라는 일단 조작 편리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촬영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1인 영상 제작자나 소규모 프로덕션이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소규모 상업 영상을 촬영하는 제 입장에 있어서는요, 작년에 나온 카메라지만 EOS R5, Alpha 7S3,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S1H 이런 카메라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도 결코 꿀리지 않는 성능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EOS R5의 발열 이슈, 그리고 Alpha 7S3의 4K까지만 지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히려 가성비의 끝판왕 BMPCC6K 카메라가 뒤늦게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진 거 아니야 이거? 시네마 카메라이기 때문에 또 FHD보다 살짝 높은 거죠. QHD 정도. 세 번째 고정식 LCD 스크린.